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3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원래 11시에 방송 예정되어 있는데요, 좀 빨리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업종 대표주들 분석해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전일 해외시장 체크해보자면요, 자, 미국이 좀 빠지다가 그래도 반등했습니다. 자, 여기가 121과 240일 권역이니까 지지권 아닙니까, 그죠? 이제 힐링님하고 자, 반갑습니다. 진이님, 에듀님은 가열차에 공부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지권이라는 정도는 이제 딱 보면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이평선의 지지. 자, 오늘 지금 8분 들어와 계신데, 아, 레이언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 뭐 잘 됐네요. 특별 아침 교육한다 생각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평선의 성질이란 발음이 너무 좀 그렇네. 이평선의 성질. 우리 여기 진이님 한 분 빼고 다 경상도 아닙니까, 거의, 그죠? 이평선의 성질 중에 하나는, 그것이 이평선이란 것이 그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이건 너무 책에 나와 있는 거고요. 숨은 뜻은 뭐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이평일수록 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좀 좁혀보자면, 그죠? 이렇게 하락폭 상당히 심했는데, 자, FOMC에서 무조건적인 금리 인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앞전 고점 말고 거기 앞 더 앞에 위치한 고점, 자, 표해드리죠. 저항은 제가 대체적으로 파란 걸 표하니까 요렇게 표를 할게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고점은 돌파를 했고요, 저항을. 여기 있는 저항을 이제 돌파 시도 나오다가 이제 좀 밀리는 상황입니다. 밀리는 상황인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 보자면, 야, 초반부터 막 강력하게 기쁨이 막 나가요, 그죠? 자, 어디까지? 여기가 60일 인근까지 정도가 382 조정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남북 경협 쪽에서 좀 데미지 입고 갑자기 외국인들 좀 팔아서 조금 데미지를 입는 듯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의 상황만 보자면 나쁜 상황은 아니다는 겁니다. 적당히 그냥 조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봤으니까 이제 피보나치 뺍니다. 적당히 조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이. 자, 그런데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 참 아직까지 선진국의 시장의 체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게 여실히 느끼지는 게,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기관이 오히려 힘이 더 세야 되는 것인데 외국인이 팔면 그냥 여지없이 빠집니다.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요. 제가 주식 처음 시작한 지가 한 20년 돼 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쓴소리를 하자면, 그러면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기금에서 그러면 운용을 잘 했느냐? 아니, 자기 돈 아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냥 거수기 역할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타이탄 운용이 잘 되어 오지 않고 있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전 세계 모든 부분에 약육 강식은 아직도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락하던 며칠간 한 4-5일 하락했죠, 그죠? 하루 이틀 3-4-5일째 하락하던 거 그래도 땡겨 올려서 약보합 정도로 막으면서 다행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도 0.18%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121선에서 강력한 반등세 나와서 낙폭 좀 줄였어요. 사실 이거 금요일날 보다가 참 또 추가 하락하는가 보다, 이렇게 월요일날 되게 걱정했거든요. 그러나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 그래도 적당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다들 나스닥과 다우가 20일이 이제 훼손됐으니까 여기,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제 반등해도 20일에 저항권 받는다. 반등해도 여기는 120, 240일도 있고요.
자, 제법 낙폭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때 120일과 20일의 저항을 어떻게 잘 돌파해내는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체크리스트로 삼아야 돼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미국이, 그러니까 3대 지수가 다, 3대 지수라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S&P 500 여기 없어서 안 넣어놨습니다만, 거의 S&P, 여기 있긴 있습니다만, 다우존스와 거의 비슷한 궤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마찬가지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07% 하락했는데, 하락폭 줄이면서 그냥 땡겨 올렸으니까, 양봉.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나왔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땡겨올리는 양봉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중국이 올라갈 때는 전혀 꿈쩍도 안 하고 있다가 중국이 휘청하면서 4.4% 빠지니까 같이 반응하는 겁니까? 자, 유럽도 그만 해요. 우리나라 시장 같이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데, 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죠? 박스권 상단 쪽으로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위로 더 돌파 시도 나온다면 더 좋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시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저점이 자꾸 깨지는 것을 보고, GS건설, 현대건설은 이제, 손절 처리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손실폭 좀큰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랬는데, 무슨 결과? 반등할 때 끊고 나오려고 했는데, 지수 모양이 도저히 반등이 나오기가 좀 힘들어지는 모양이다 싶고, GS건설과 현대건설을 더 이상, 들고 가면 상황이 좀안 좋을 것 같다. 그런 판단했고, 지금 못 던진 분좀 계신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추가 하락 나온다면, 청산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와 같은 모양, 양봉으로 좀 말아 올려주는 모양을 기대했는데요. 2134 정도, 여기는, 120일과 240일, 아니죠. 120일과 60일의 지지권인데, 돌파됐던 고점 부위고요. 여기를 내일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낙폭이, 여기서 반등 조짐이 나오다가 전일 중국이 낙폭이 커서 그렇습니까? 같이 밀려버립니다. 이것이 중국 A주의 MSCI 지수 중국 A주 5%에서 20% 확대하겠다 했는데 중국이 외국인 투자 제한법에 걸리면 그것이 줄여나가야 될 상황, 그러니까 확대 못 된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뉴스 때문에 중국이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참, 그죠?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4.4%, 그죠? 중국도 상당히 변동성 심하다. 일본도 같이 2% 가까이 같이 빠졌고요. 전 세계가 전일은 좀 출렁출렁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좀처럼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이틀, 그러니까 수목 이틀간에 1000억대 이상 팔다가 종가권에 대번 들어올리고 들어올리고 하는 모습에서 반등 시도 한번 나오는 건가 기대를 했습니다만 금요일날 대폭 또 밀어버리는 바람에 그 기대가 무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이딩하고 쏘고 마법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스몰옵션 동시만기일이거든요. 시장 변동성 상당히 심할 수 있고, 지금 코스닥이 비교적 낙폭이 작고, 전일,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막판에 좀 밀어서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종목을 조금 하나, 추가를 했어요. 자, 종목 교체가 있었는데요. 자, 삼성전자는 그대로 들고 있는 거고요. 일단 현대건설하고 GS건설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5만 천원권은 지켜야 됩니다. 5만 천원권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어요. 여기 현대건설, 여기 저번에 하락하다가 대번 들어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지했으면 좋겠다. 만약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자, 5만 8천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왜 이야기 안 해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해는 없겠지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더 쳐질 수 있다, 더 쳐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강조를 하면, 물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 더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야기를 좀 자제했던 겁니다. 그리고 반등 나올 때, 매도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자, 추가 하락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다 던졌습니다. 아, 참 뼈아픈 손절입니다. 뼈아픈 손절이에요. 제대로 한방 걸렸어요. 북미 간의 하노이 선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됨으로 해서 데미지가 상당히 좀 크게 이번에 손실폭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차근차근 만회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이 던지질 않고 있어요. 그나마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은 밑으로 쳐지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요, 반등할 때좀 줄이고 놓는 전략 쓰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수건설처럼 이렇게 좀 반등 나오고 이렇게 43,000원, 4,000원권으로 반등이 좀 줬으면 청산하고 놀려고 했는데 다시 처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 힘들다 생각했기 때문에 던졌습니다. 자, 41,000원 깨진다면 38,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만약에 월요일 아침에 밑으로 처지면 비중 축소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행인 것은 외국인은 사고 있습니다. 그죠? 그나마 그것은 다행이에요. 자, 삼성전자 분할 매수 지금 대응 중입니다. 현금이 없었다면 이제 청산한 현금으로 적당히 44,000원권 정도에서는 상황 봐서 추가도 할 생각 있어요. 전략을 그렇게 짜왔습니다. 분할 매수해서 중장기를 끌고 갈 거예요. 그럼 46,000원권까지만 반등해도 브로스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 현대차와 같은 전략으로 쓰겠다. 그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서 반등 나올 때 끊고 놓는다. 그죠? 현대차, 와, 등락이 심해요. 그죠? 등락 심합니다. 삼성전자, 기관이 조금 받아주는데, 그죠? 워낙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죠? 흔들림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자, 신규 편입, HLB 생명과학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이전 상황 보면 똑같습니다, 다. 매수 포인트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괜찮아 보인다고 실제로 매매했던 에듀님도 계십니다만 돌파 이후에 괜찮았고, 여기에서 못 들어갔다면 이제 눌림목 줄때 들어가는 매수 기법 들어갔어요. 그죠? 바이오주가 요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하락 수치 다 돌려냈고 돌파한 다음에 첫 번째 목표치 2만원까지 한번 노려볼 거고요, 두 번째 목표치 한 22,000원권까지 노려볼 겁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 그 다음 재상승 이후에 쳐졌는데 이제 다시 반등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인 거는 좀 지지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모레 퍼시픽도 편입했는데요. 자, 똑같은 논리입니다. 돌파했고요, 물론 조금 밀리곤 있습니다만 중국 관련 소비 내지는 화장품, 면세점 이런 쪽으로 강세가 있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밑에 이평선들 다 받쳐놨어요. 돌파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기관에 관심이 있네요. HLB 생명과학은 갑자기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이틀 동안, 그죠? 자, 그렇게 포트폴리오 분석해 볼수 있고요. 신세계는 차익 실현했어요. 신세계는 밀리는 거 보고 여기서 다 던졌습니다. 던져 하면서 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했고요. LG생활건강을 잘못 알아들으시고 들어갔는데, 그죠?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들어갈 수 있다 했고 던지는 날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LB 생과라고 줄임말을 해 드렸고 밑에다 차트를 HLB 생명과학을 계속 올려 드렸는데 앞전에 LG 생활건강을 언급한 적이 있어서 좀 헷갈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에 들어가신 분들 계신데 일단 같이 화장품 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좀 주춤할 수는 있겠으나 단기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 상단은 뭐라고요? 저항권인데 행운을 받는다면 행운이 따른다면 또 뭐 급등해서 여기 위를 돌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여지는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저는 기간이 좀 샀어요. 그죠? 자, 힐링님 귀로 잘 듣고 계시겠죠? 자, 사고 팔고 할 때 전략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다 질러라 안 그랬거든요. 현금 좀 보유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한꺼번에 다 사셨어. 그러면 안 됩니다. 전략 제시하는 대로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답 안 해도 돼요. 일하고 계신 거 다 압니다. 듣고 계신 거 알아요. 시장이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왕창 다 사라고 안 했습니다. 현금 보유 일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 70% 80% 많아도 70% 정도 이내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포를 던졌기 때문에 그게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군들 한번 돌려보죠. 농심 돌파한다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자, 기관에 우린 쌍꾸리 막 들어오고 있어. 그죠? 관심권에 있습니다. 돌파한다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J-Contentry. 자, OTT.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락 추세 돌려냈어요. 그래서 관심권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뉴스 좋은 거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대차그레 상환 상위 종목. 제 콘텐츠리. 대차그레 상환. 공매도 연락이 던졌다가, 그죠? 공매도 연락이 했다가 이제 줄인다 이거네, 그죠? 어쨌든, 돌파했습니다. 캔들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락 추세 돌파했어요. 하락 추세. 닥터K는 일정합니다. 앞으로도 일정할 겁니다. 그죠? 이런 추세로 갈 수 있어요. 그죠? 이러이러한 지지 저항대 보여지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도 목표치 이렇게 보면 여기 정도 목표치가 나오잖아요. 그죠? N자 목표치. 마켓님은 캔들님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잖아. 그죠? 다른 분들도 알아들으시죠. 그죠? 여기에서 여기 폭 정도를 여기서 폭을 본다면 이 정도 목표치 나오니까 목표치 산정이 가능한 부분은 이렇게 이 정도 목표치가 딱 나오잖아. 그죠? 굳이 계산 안 해도. 그래서 한 6,800원 맞습니까? 눈이 나빠가지고요. 6,100원권 정도 목표치 노려볼 수 있겠는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눌려줘야 돼요. 눌려주면 여기 인근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여기 인근. 그래서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이평선 240일 하나 제외하고 돌파하는 이거 패턴이거든요. 이거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자, 제가 1박 2일 강연에 취소했습니다. 그때 마음 상했는지. 창희야 마음 상했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나만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런 마음 없었다. 오해했다면 오해 풀어. 자, 240일 제외하고 나는 좋은 말을 해드리고 싶은 사람이지 이번 주말에 가서는 좋은 말을
많이 못해드릴 것 같아서 취소한 겁니다. 240일 선 제외한 이평선 돌파. 240일을 제외한 이평선 돌파 패턴. 자, 하락 추세는 돌려내고 있고요. 목표치는 이렇게 나온다. 그것까지 세부 사항을 또 적어드리죠. 하락 추세 돌파. 그리고 목표치 6,000원 산정. 추세선 하단 부위에 오면 지지권이니 매수. 그 부위는 이평선의 지지 역할, 이평선도 지지. 이렇게. 아, 자세해. 아주 자세하게. 너무 기네. 잘 보이네. 하락 추세 돌파, 그리고 목표치 6,000 산정. 추세선 하단 부위에 오면 지지권이니 매수. 그 부위는 이평선도 지지. 자, 이렇게 프린트 스크린 납니다. 저장을 하고, 이것은 240일을 제외한 240일 제외한 돌파 패턴 J 1 10 2 그리고 현대차, 야, 현대차가 좀 늘려주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음봉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좀 보류할 겁니다. 현대차 음봉이 너무 커요. 외국은 계속 패고 있고요. 기관은 계속 사들이고 있고.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아. 이거는 현대차가 좀 불안해요. 이제 음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일 많이 두들겨 맞았네. 4.3%. 야. LG 디스플레이. 관심 있어요. 돌파해냈거든요. 와, 기관 외국인 막 들어와요. 그죠?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은 다 특징이 있죠? 에듀님, 보이시죠? 에듀님은 이제 눈에 팍팍 들어오실 겁니다. 탁트케이는 하락한 추세 중에는 말을 안 한다. 돌려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더라. 그게 이제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제법 이제 보이시잖아. 그죠? 관심 있어요. 관심 있습니다. 공부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공부할 겁니다. 공부하면서. 더 크게. 특별한 건 없네요. 기업 분석에 들어가 보면. 팬을 판가 변동으로 매출 감소했다. OLED 기술
디스플레이. 단일 사업 부분 하나밖에 없고 해외로 판매하고 있고 대부분의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고 있고 플렉서블 OLED 스마트폰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전반적 패널 판가 단가 패널 단가 하락으로 단가가 아니고 판가네요. 그죠? 매출이 감소한 데 이어서 연구 개발비 등 고정비 부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 썩 안 좋았으니까 이때까지 밑으로 팍팍 켰겠죠. 근데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지 여부는 이후 추세를 보면서 밑으로 다시 힘없이 꼬꾸라지면 별로고요. 이렇게까지 반등해낼 때까지는 그죠? 턴 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2400원대 정도 안 깨고 적당히 반등 시도 나온다면 앞으로 관심 좀 가질 겁니다. 이러한 비슷한 모양에서 실패한 종목이 뭐다? 포스코. 보십시오. 이렇게 반등 시도 나올 때 괜찮아 보인다 까지 했는데 대번 밀려버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관심 꺼내서 빼야 됩니다. 그죠? 아까처럼 여기가 이렇게 출렁거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다면 여기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를 해주면서 위로 상승 전환 시도가 나야 되는데 그냥 대밀렸거든요. 그럼 반등했다면 대밀린 것 자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 다시 돌파했다면. 그런데 어떻게 됐다? 대번 대밀렸으니까 포스코에는 관심 안 가집니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키가 내국인 완전 매도세입니다. 별로예요. 포스코 별로 좋게 생각한 적 별로 없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조금 돌파해내나 싶어서 관심 가졌는데 별로입니다. 현대제철. 현대제철도 실패. 그러니까 강한 반등 해야 되는데 실패. 철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철강에 관심 없습니다. 이제 자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는 거 이제 들으셨죠? 여기를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안 돼요. 위에서 여기서 잘 버텨내고 위로 올라가야 좋은 거고 그렇게 안 좋았던 게 다시 이제 좋은 쪽으로 온 게 뭐다? 신세계. 여기 보면 돌파 시도 나왔다가 꼬꾸라졌잖아요. 안 좋았는데 대번 들어올립니다. 들어올리고 여기서 지지 받는 모습 보고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성공. 그죠? 위에서 밀리는 거 보고 시장이 흔들리는 거 포착했기 때문에 안 토해내고 챙겨 놓기. 자, 이것이 제 스타일로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밀리는 거 용서 안 하고 던지내는 거 그죠? 그 스타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호텔 신라 똑같은 모양만 다 뽑아놨어요. 지금 이제 돌파하고 그죠? 올라갈 수 있는 모양들 위주로만 다 뽑아놨다. 호텔 신라도 관심 있어요. 기관이 집중적으로 사들어옵니다. 외국인도 퐁당퐁당 한 번씩 들어오고요. 자, 다 돌파했거든요. 저점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15분 보고 계시네. 요새 출석 체크하자면 한 3명 누르는데.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오늘 몇 분 누르는가 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들만 잘 포착하고 잡아내면 크게 실패 안 한다. 보통 여기 인근에 자꾸 사고 싶어 하거든요. 노우다. 가격 더 주고 돌파한 거 보고 들어가야 된다. 여기가 예스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이렇게 올라갈 줄 알면 여기서 사면 더 좋지 않아? 노우라고요. 하락 추세 전환될지 안 될지 상승으로 전환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아주 빠른 타이밍으로 여기를 깨면 예전에 셀트리온 접근했듯이 여기를 이탈하면 던지겠다는 각오가 돼 있다면 여기 인근에 사 들어가는 거는 비교적 저점 부위니까 나쁘진 않으나 크게 권장하고 싶은 매매법은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셀트리온처럼 여기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한번 손절하고 두 번째는 들어가서 이만큼 먹어냈지 않습니까? 손절, 여기 게임 손절하겠다는 강력한, 오지를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으나, 크게, 권장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세 분만 눌러주셨네. 다른 분들은 한번 누르기 힘듭니까? 그죠? 니가 누르라면 눌러야 돼? 그런 겁니까? 소통을 원하는 겁니다. 소통을. 그죠? 어떤 분이 보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신가? 그거 보고 자는 거지. 그죠? 됐고요. 자, RFHIC. 매매도 에드님이 한번 했던 그런 종목이고, 5G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목표치인 건딱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딱 목표치가 딱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목표치가 딱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면 또 여기 목표치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대략 22,000원이라 보고요. 여기가 27,000원이라 보면 5,000원이죠. 여기 눌려주고 갔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5,000원 더하면 3만원권입니다. 3만 4백원 딱 찍었네. 목표치 딱 나오고 딱 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눈으로 봐도 대충 나오잖아. 그죠? 그거 상당히 정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간단해 보여도 여러분들 팁으로 삼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표치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뚝 사서 뭐 얼마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매도할 때 잘 하기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저도 유료방 다 있어 봤거든요. 2007년도에 110만 주고 있었어요, 저도. 그죠? 그럼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그죠? 목표치 물어보면 그분은 잘 가르쳐주셨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있었는데 안 가르쳐줘요. 말을 안 해줘요. 목표치 얼마 됩니까? 말을 안 해줘요. 그죠? 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거 말안 해주는 걸왜안 해줄까? 난 참, 아직도 참 의아한데, 제법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경에 나온 사람이에요. 제법 유명한 사람이에요. 밑에 스텝인데 말을 안 해줘요. 목표치가 여기서 사서 3만원권은 목표치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되게 궁금해했었어요. 나중에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서는 제대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폭만큼 올라왔을 때 밴드에서 목표치를 가져와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눌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목표치 가져오면 딱 떨어집니다. 양봉인데 흔들흔들한다. 그 다음에 목표치인 거는 흔들림 심하다? 안 심하다? 심하다. 흔들림 넣으면 적당히 3분의 1씩 끊어 나갑니다. 오일선 깨는 장대 음봉이니까 던져야 돼요. 주식 시장 탈출 팁 3 아닙니까? 목표 지금까지 왔고 볼린저 밴드 삐져놨으니까 그 다음에 예측 매도 등등등 3, 4, 5다 결합하는 겁니다. 닥터 K가 제시하는 팁 3, 4, 5는 매도 기법이에요.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매도 기법인데 매도했다면 이제 슬슬슬 밀렸는데 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긴 합니다만, 슬슬 사 들어갈 수도 있는 권역인데, 일단은 시장이 흔들림이 있으니까, 5G, 한번 돌려볼까요? 그럼 5G, 잠깐만요. 옆에 있거든요. 이렇게 옆에 있어요, 5G. 보이시죠? 대덕전자. 잘 가고 난 다음에 좀 눌러주고. RFHIC. 잘 가고 좀 눌러주고. 자, KMW 별로고 확 쳐졌고요. 대한광통신 광통신 확 쳐졌으니까 별로고요. 삼지전자 쳐졌으니까 별로고요. 이루원 별로고요. 솔리드 별로네요. 자, 별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5G가 지금 강력한 테마를 이루고 있진 않다. 강력하게 한번 오르고 조정권에 들어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밑에 있는 가벼운 종목들은 볼 이유 없는 거고요. 완전 개판 아닙니까? 아까 돌려보니까 그죠? 그래도 가격대 좀 나가는 그런 종목들로 나중에 관심 꺼내 넣어도 보겠습니다.
생각은 다 다르고 모든 게 같을 수 없고 모든 부분 다 동의할 수 없을 수도 있죠. 참고되는 부분은 참고하시고 아니고 본인 판단이 맞다 싶으신 부분은 본인 판단 가져가시면 되겠죠.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 뜻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겠지만 그죠? 자, 신라젠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는데 여기를 돌파해서 써야 되는데 좀 밑으로 쳐져요. 그러니까 이평선들 지금 딱 여기 보면 위에 다 위치했거든. 하나, 둘, 세개 위치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위를 강하게 이렇게 여기 위에서 이렇게 강하게 밀리면 안 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를 뚫고 올라가서 써야 되는데 일단 뚫고 올라간 거 실패했기 때문에 관심에서 약간 제외입니다. 약간 제외. HLB도 강한 상승 이후에 쬐북 세게 밀리기 때문에 HLB보다는 HLB 생명과학을 들어가는 겁니다. 강한 상승은 똑같고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최근에 바이오가 상당히 하락 추세 돌려낸 종목들 많고 HLB처럼 이렇게 강하게 반등 시도할 때 주도주 역할을 좀 했는데 지금 며칠째 좀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올랐기 때문에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단기 차익성 물량도 나오는 것 같고요. 애드님 괜찮습니다. 자, 매일매일 참가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사정들이 있다는 거 제가 운전하거나 이렇게 뭐 일하고 계시거나 이런 건 아는데 그 외의 분들 있잖아요. 그 외의 분들. 그냥 가만 듣기만 하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HLB, 그죠? 수급이 외국계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이 좀 뜬져요. 그죠? 여기 인근에서 좀 뜬지고 있고요. 코미팜 서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케미칼 돌파 위에 눌림목 줬고 죄송합니다. 전전일 음봉만 좀 크지 않았으면 모양이 좀 괜찮은 모양인데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조금 안정되는 거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매수세가 기관 외국인이 뭐 비교적 양호하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관심 있어요. 한국전력 전고점 돌파형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시장이 흔들림 심하니까 같이 밀려버리는데 조금 비교적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매매하기엔 조금 부담이 있는 권역입니다. 일단 관심은 있어요. 삼성 SDS. 자, 20일 안 깨는 기법이 추세인데 이게 그죠? 20일 안 깨는 추세로 쭉잘 오다가 확 대밀렸습니다. 단기 23만 원, 23만 4천 원권은 고점 부위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것도 이제 관심에서는 슬 제외합니다. 자, 뭐 때문에 관심 가졌다? 20일 지속적으로 타고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20일 인근에 오면 매수도 가능한 그런 기법을 쓰려고 했는데 확 쳐졌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패스입니다. LG전자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죠? 괜찮죠? 일단 관심권에 있어요. 자, 지금 최근에 특징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개패듯이 패면서 밑에 조금 하위권에 있는 비교적, 그죠? LG 디스플레이하고 LG전자 이런 것들을 좀 땡겨준다. 그렇게 보여져요. 전기전자 안 좋아요. 패대기를 집중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죠? 기관 보세요. 이거, 와, SDI. 그냥 막 패대기예요. 와. 삼성전기도 양쪽에서 패대기 칩니다. 삼성전기 이야기를 안 해요. 그죠? 왜?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고 난 다음, 아니, 강하게 추세가 상승으로 가다가 확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2007년부터 제법 올랐어요. 그죠? 기관 외국인 막 던지는 거다 포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기관 외국인 수급 상황과 추세를 우선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실패가 적습니다. 자, LG화학도 좀 관심권에 있는데, 와, 낙폭 심해. 그죠? 석유화학 쪽, 와, 낙폭 심하더라고요. 정유, 이런 쪽. 5% 빠진 거 봐봐요. 이거 봐봐. 와. 아직까지 SK 이노베이션 지지부진하고요.
SOL 대번 밀렸습니다. 와. 금융주.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별로 안 좋아요. 금융주에 투자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권주도 별로고요. 그죠? 증권주, 금융주 이야기 거의 안 하잖아. 그죠? 야, 삼성화재 갔다가 대번 확 밀렸는데 여기서 사면 반등폭 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워낙 지저분해가지고요. 좀 뒤였어요. 예전에 좀 관심권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워낙 지저분하니까. 근데 여기서 리바운드 한번 넣을 만한데. 일단 관심권에는 한번 넣어둬볼게요. 너무 지저분해가 뒤였어요, 진짜로. 크게 성장성은 없어, 보험 관련이. 근데 삼성화재는 한번 뚫었습니다. 여기, 그죠? 박스권. 이 종목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비교적 박스권이에요. 한번 레벨 다운됐고, 다시 레벨 업되고, 또 다시 쳐지고. 큰 의미로 보면 박스권이고요. 밑에 하단 쳐졌다가, 올라왔다가, 왔다 하니까, 이 성질을 잘 이용하면, 아, 경상도. 이 성질을 잘 이용하면, 단기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고, 단기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고, 그 전략 쓰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기 박스권 하단 쪽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레벨 업 되고 난 이후에. 이 박스권이었는데, 한 단계 뚫었거든요? 그럼 여기 인근은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평선도 여기 다 몰려있잖아. 그죠? 낙폭 한번 강하게 떨어졌고, 여기서 양봉 넣으면 쓱 사놓고, 여기 인근까지, 여기 인근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 보거든요. 그렇게, 접근도 가능한 종목인데,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저분한 걸 싫어해요. 좀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지저분하게 가요. 지저분하게. 그에 비하면 삼성생명은 뭐, 거의 이야기 안 하고 있죠, 그죠? 이게 뭡니까, 그죠? 별로입니다. 우리 배중구 선수가 좋아하는 젤기액 매수 타이밍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네.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 박스권 돌파하면서 한 단계 레벨업 됐으니까 확 쳐져서 그러는데 여기 인근 정도 지지권에서 한번 사면 반등 나올 때,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법은 사용할 만해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네요. 제일기획도 관심 있어요.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없나? 없네. 너무 지저분해, 주가가. 아래꼬리, 윗꼬리, 그죠? 자, 앱을 CNC 화장품 회사 아닙니까? 그죠? 야, 좋아요. 그죠? 좋습니다. 한미약품 단기 제법 강한 상승세 이후에 눌려주네요. 그렇다면 이것이 45만 7천 건딱 오면 한번 매수해 볼랍니다. 이것도 관심권에 있어요. 한미약품 있죠? 일단 HLB 생명과학으로 수익을 내고 이것이 처지면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보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교체했는데 월요일날 좋은 결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꼭 월요일 아니라도 뭐, 그죠? 반등할 수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다음 주 안으로 적당히 좀 위로 상승 전환해 주면 참 좋겠는데요, 그죠? 자, 여기처럼 이런 것처럼 비교적 이전의 주가를 참고해 보면 되거든요. 흔들림이 좀 있어요. 흔들림이 좀 있는데 자, 바라기로는 그죠? 2번으로 만에 하락폭 좀 손실 본거좀 만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돌파 시도 나오면 짭 한번 랠리를 하는 종목이거든요. 이전 상황을 보면요. 그죠? 그래서 상승 전환했고 상승 전환 못할 때는 힘없이 무너지는데 상승 전환했고 한번 가면 좀 세게 가는 종목이니까 어떻게? 상승 전환했고 한번 가면 좀 세게 가는 종목이니까 목표치 한번 첫 번째 목표치는 2만원입니다만 강한 상승세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명예 회복도 하고 여러분들 손실 본 것도 좀 축소했으면 좋겠네요. 유료방 여러분들이 바라듯이 무료방에 거의 시황 정도 말고는 안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계신 분들이 그래도 참 양반이신 건 맞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양아치처럼 행동하기 싫었다. 좀 거칩니까? 유료방 있으니까 무료방 나 몰라 하기는 싫었다. 그렇게 재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내는 분들이 더 이상 마음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핑계 대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죠? 유료방 회원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 그렇게 한다. 핑계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제 의견도 비슷하니까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분들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뜻 아니에요.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상하게 해석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제 의지가 더 강합니다.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고요. 자, 한미약품도 관심 있으니까 여기 위로 올라와. 현대차는 너무 부담스러워. 좀 내려와. 이것도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권역이거든. 자, 순환매를 잘 타야 되는데, 지금 중국 관련 소비, 그러니까 면세점, 백화점, 화장품 쪽이 좀 강세를 이루고 있어요. 한번 싹 돌려볼게요. 빠르게. 지금 여기가 주도주예요, 현재. 바이오하고. 자, 신세계 괜찮죠? 모양이 다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돌파 초입이에요, 다. 상승 전환 초입. 호텔신라 괜찮죠? 자, LG 생활건강도 여기 샀으면 베리 굿인데, 그렇게 했는데, 그죠? 좀 헷갈려 하셔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패스하고요. 여기 사서 여기 그죠? 수익 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박스권 한번 레벨업 한다면 강하게 갈수 있어. 그리고 비교적 비싼 고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 사요. 그러니까 손이 그렇게 쉽게 안탈수 있고 이거 박스권 한번 돌파하고 한번 더 랠리 한다면 이것도 제법 수익 날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코롱 인터내셔널, 아유 신세계 인터내셔널 화장품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죠? 섬유 오복 화장품 있거든요.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뉴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종목별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죠? 강한 상승세. 야, 크게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돌려내는 추세. 다 똑같아 모양이. 에이블 CNC 돌려내는 추세. 전부 똑같아, 그죠? 제닉 마찬가지. 한국 화장품 마찬가지. 코리아나 마찬가지. 한국 콜마 돌파 강하게 했고, 그죠? 자, 다 똑같아. 추세가 다 나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빨면 된다 안 된다? 손가락 안 빱니다. 신세계 들어갔고요. 차익 실현했고 아모레퍼스픽으로 일단 갈아탔어요. 그러면 신세계가 적당히 눌려주면, 그죠? 아모레퍼스픽으로 적당히 수익 나고 그런 식으로 또 교체 매매, 교체 매매. 업종 내에서 순환매 한 겁니다. 업종 내에서 종목 교체 한 겁니다. 신세계 팔아먹고 그 다음 타이밍 넣는 아모레퍼스픽. 꼭 수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이러한 매매 패턴이라든지 분석 기법, 그죠? 수익이 나면서 배우면 더 좋겠지만, 그죠? 이러한 기법들, 그죠?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면세점 내지는 소비 내지는 화장품 쪽으로 시장이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같이 그쪽에 발을 담근다. 그 전략이에요. 그리고 바이오 쪽도 나쁘지 않으니까 바이오 쪽으로도 발을 담근다. 삼성전자는 그냥 들고 갑니다. 중장기로 그냥 들고 갑니다. 이거는 직장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 포트로 삼성전자는 일단 들고 하고 나중에 적당히 또 사고팔고 하면서 대응할 거예요.
자, 한올 바이오파마 강력한 상승세 유지 못하고 좀 처졌어요. 랠리를 했으니까 바이오를 조금 이제 차익 실현하는 감이 나오고 있잖아, 그죠? 일단 관심권은 있습니다. 대형제약의 미국 현지 법인으로 알고 있어요. 기관이 관심 많아요. 고려아연 크게 밀립니다. 야, 이렇게 크게 밀리면 안 되는데 추세가 많이 무너져요. 이러면 생각이 또좀 달라져요. 관심권이 있다가, 그죠? 적당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단계 레벨업 해야 되는데 밑으로 확 쳐진다. 그러나 여기 권역을 거의 안 깨는 추세거든. 42만을 거의 안 깨거든요. 여기 권역 오면 리바운드 나온 거 한번 노려볼까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안 뜬죠? 계속 사. 그죠? 42만은 한번 고려. 딱 그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메모. 메모 입력. 42만원. 일단. 42 적어 놓으면 알겠지, 뭐. 자, 대한항공. 자, 상승 이후에 단기 박스권 정도입니다. 단기 박스권. 그죠? 밑으로 촥 쳐져버리면 상당히 곤란해지는데, 그렇게 하겠느냐? 의문점을 한번, 느낌표를, 아니, 뭐야, 물음표를 한번 가져볼게요. 저 입장에서는 확 쳐졌으면 좋겠습니다. 32,000원권. 쳐지기가,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왜? 쳐지면 살라고요. 완전 재수 이러면서 딱 사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이것이, 국민연금이, 그죠? 대한항공 쪽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쪽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한칼입니까? 한진칼입니까? 그죠? 그런 종목과 함께 지금 좀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 그죠? 어떤 건 하고 어떤 건안 하고 둘 중에 하나가 그렇는데, 그죠? 대한항공은 안 하고 한진칼은 하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어쨌든. 외국인 많이 사들어오네요. 그냥 관심권에 가지겠습니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자, 여기서는 시사한 바가 하나 있네요. 뭐다? 이렇게 반등하고 나면, 와, 여기 인근에서 이렇게 사면 먹을 거 있겠어? 이만큼 올랐는데? 싶은데, 결론은 보면 좀 먹을 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게 추세의 무서움입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바뀌고 있을 때는 말을 안 하는데 돌파하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인 것부터 아마 이야기가 들어갔을 겁니다. 괜찮아 보인다고. 그죠? 물어봤거든. 원시아님이 물어봤거든. 어때요? 괜찮아 보이네. 그러고 날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여기는 이평선 240일 하나 빼고 다 돌파하는 그 패턴 아닙니까? 아까 오늘 우리 공부했듯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눌려주면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부터 날라갔어요. 많이 날라간 축에 속합니까? 많은 대형주가 만원 이상 갔으면 많이 간거 아닙니까? 30% 정도 간거 아닙니까? 30% 이상. 그죠? 그래서 여기 인근에서 들어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갈수 있나? 더갈수 있다. 일단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간 좀 걸리겠죠. 삼성전자도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와, 많이 올랐지 않나?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데 어떻게 된다? 한번 상승으로 전환하면, 근데 안 좋은 소식은 좀 있어요. 인텔에게 반도체 1위 내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여기가 130만 원권이거든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100만 원권에서 기관 외국인 사들어옵니다. 여기 인근에 가면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우와, 많이 올랐지 않았어? 많이 올랐지 않아서 부담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퓨, 더 올라간다고요. 잠깐만. 이렇게 더 올라간다고요. 추세가 한번 타기 시작하면 그렇게 무섭게 갈수 있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너무 쉽게 여기서 이제 멈출 거야. 내지는 여기가 바닥일 거야. 이렇게 쉽사리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CJENM도 이제 수를 돌려내기 때문에 관심 좀 있어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네요, 그죠? 아까 J 컨텐츠리도 반등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같은 권역인 스튜디오 주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스튜디오 주력은 별로네 아직까지, 그죠? YG 엔터테인먼트는 박살나다가 한 번에 6% 들어올리네, 그죠? GIP, SM 별로예요. GIP도 뭐 그만 하고요. 너무 많이 올랐거든 GIP는, 그죠? 따라가기 부담된 자리입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부담된다고요, 부담돼. 자, KTNG 완전 춤을 추네. 한전 계열이 요새 조금 주가가 괜찮더라고요, 그죠? 아까 한전도 봤죠? 자, 유틸리티 권역으로 최근에 닥터케이가 좀 한전 자회사들 넣어놓고 좀 보고 있거든요. 한전 기술, 그죠? 기관에 매수세도 막 들어오고. 한국가스공사는 확 쳐졌으니까 이제 볼 필요 없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 제약까지만 체크해보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래도 제법 했네요. 한 시간 정도 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냥 가볍게 바이오 쪽은 그냥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셀트리온 아직도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 전환이 못 됐어요. 하락 추세입니다. 완전한 하락 추세입니다. 다만 기관 외국인이 저점 부위에서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네요. 그것은 좋은 현상이다. 20만원권 지지하는 것은 한번더 확인했다. 그러나 이후 관심은 22만원권 강하게 돌파하고 눌려주는 지점 와야 닥터케이는 관심 가지를 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신규는 차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세를 못 돌려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완전 하락 추세인데 전일 양봉을 하나 박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점을 지키겠다, 68,000원권에 저점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좀 있어요. 그것은 양호하고, 그렇다면 강하게 75,000원권 이상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전일처럼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하고 슬쩍 밀리고 다시 돌파해야만 추세 좋아지는 모습이다. 아직까지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저점 깨면 안 돼요. 저점 깨면 안 되고 반등 강하게 나와야 돼요. 최근에 셀트리온 삼행제 쪽으로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네요. 그것이 쇼커버리 물량인지 신규 매수세인지는 저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성의 없는 거 아니냐? 원래 분석 잘안 해요, 그거. 그죠? 잘안 합니다. 제 스타일입니다. 자, 바이로메드 끝내주고 갔다가 이제 고점 부위에서 조금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신규 접근하기 부담되는 자리에요. 가면 안 돼요. 신라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좀 처졌기 때문에 또 여기 78,000원권의 저항권이다. 밑으로 처지면 안 된다. 강하게 돌파해야만 관심 가질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며칠 사이에는, 매도세가 좀 집중됐네요.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며칠째 던졌네요, 그죠? 제법 추세 좋게 쭉 오다가 4일 정도 스트레이트로 밀렸어요. 추세가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 빨리 왔다 갔다 좀할 거예요. 9만원권 가도 밀리고 왔다 갔다 좀 하다가 돌파를 해내야 됩니다. 그때 관심 가질 겁니다. HLB 생명과학 지지권에서 지지 잘 해야 돼요. 휴젤 하락 추세 대번 10%로 뛰어넘으면서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가기엔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살려면 이날 샀어야 돼요. 이날이 포인트거든요. 이날 못 샀기 때문에 그냥 지켜봐야 됩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좀 있어요. 한미약품. 자, 추세 좋게 가다가 좀 밀립니다.
들어가는 건 부담스러워요. 밑으로 쳐지면 관심 가질 겁니다. 외국인 관심이 있고요. 대웅제약 지지부진하네요. 야, 참. 나보타. 그죠? 소송이 들어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여파 때문에 주가 추이 별로 안 좋습니다. 유한양행. 야, 지속 상승형으로 가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저는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종근당도 상승 전환 시도 넣으면 강하게 좀 가면 좋은데 장을 접 받고 있습니다. 11만 원권에 장을 접 받고 있어요. 하늘바이오 파마 아까 말했고요. 강한 상승세 이후에 좀 며칠 조정받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메디톡스도 돌파 이후에 그죠? 월요일 화요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반등 강하게 나와줘야 하락 전환 강하게 할 의지가 보이는 거고요. 밑으로 쳐져버리면 또안 좋아지는 겁니다. 메디포스트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돌파 이후에 재상승 나와야 추세 좋은 쪽으로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 전환 시도 넣은 겁니다. 코오롱 티슈진 관심 가지다가 확 밀리기 때문에 관심권에서 좀 뺄랍니다. 뺐어요 여기서. 오스템 임플란트 그만 그만. 오스템 임플란트는 제약 바이오는 아닙니다만 같은 의료계다 싶어서 일단 넣어놨어요. 이거 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관심에서 빼버릴까? 일단 체크한 건 나쁜 건 아니니까 넣어둘까? 빼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지저분하네. 뺍니다. 아 일단 내버려둘게요. 뭐 보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 딴 것도 보는데 뭐. 자 남북경협 여전히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더 이상 처지면 상당히 곤란한 지점에 봉착했고요. 바운드 한번 정도는 나올 권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 상당히 심해질 수 있고 밑으로 추가 하락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다. 월요일 날 반등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하락폭도 깊었듯이 반등도 강하게 놔줘야만 이후 상황 양호하게 갈수 있는데 다음 주는 좀 긴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급선무는 뭔가? 외국인들이 매도세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빨리 매수세로 좀 전환돼야 된다. 악재로 하나 점쳐졌던 중국 A주가 MSCI 쪽으로 편입된다는 부분 때문에 외국인 자금 좀 빠져나가나 했는데 외국인 지분 한도를 정해놓은 중국의 상황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매수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 뉴스를 봤잖아요. 그렇다면 또 반사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겠고요. 그죠? 큰 기대는 지금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장 마치고 그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미 간에, 다시, 날선, 완전 적대적인 관계까지는 아닙니다만, 서로, 미사일 발사대 다시 재건한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쪼아붙인다라는 뉘앙스들을 살짝살짝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가 북미 간의 회담 결렬로 인한 그 쇼크에서는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루빨리 그런 부분도 잘 봉합돼서 남북 경협에 우리 많이 손실 보고 계신 분들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것 자체가 봉합이 돼야 우리나라 전체 큰 시장에 좋은 쪽으로 다시 외국인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수 있으니까 빨리 그렇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힘든 구간들 지나가고 있는데 쉽진 않겠지만 지나간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마음의 평정심을 빨리 찾아야 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리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닥터K 너가 현대건설 들고 있어서 매도 사인 안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닥터K는 주식 한 주도 없어요.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짓말 따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이 한 주도 없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얄팍한 새끼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싫어요. 연락이 달리던데. 그죠? 방송,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넣으면요,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핵심 필살기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 8시 40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